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또 전략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에서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개인이 양시장 또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22에서 이제 9시 15분쯤 이제 예상했던 이제 25BP 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일단 유로화가 강세가 되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이제 예상했던 컨센보다 좋은 그 2.9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기아차 발표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현대차, 이제 기아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2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가이던스마저도 오늘 좋게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현대차 관련 뭐 외사 리포트나 국내 증권사 리포트마저도 목표 상향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 포드 관련해서 물론 최근에 미국과 이제 한국 간에 관련 이제 최근에 엘런 재무장관이 이제 오게 되면서 LG화학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SK온과 같이 배터리 주문에 대한 확장 소식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동차나 전기차 쪽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비주부터 소재주들까지 좀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바닥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한 단계 건너가야 될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입니다. 물론 대부분 75BP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어제 20이도 그랬고 뭐 한 달 전 이제 FOMC도 그랬고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100BP가 인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경계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물 흐름이나 이제 현물 흐름에 따라서 좀 경계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단기 지수 상승으로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포치 동맹이 또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과의 한국, 미국과의 눈치 싸움이 또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를 누를 수 있는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일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 실적이 계속 잘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스냅이랑 AT&T 등 이제 다른 업종별로 실적이 부러질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업종 섹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으며 결국에는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승할 수 있을지라도 관련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깨질 수는 있을지라도 3분기 말에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